반려동물 정보와 각종 이벤트 소식을 공유하고 포털 공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라운지입니다. 먼저 펫방은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펫시터 코너에서는 반려동물 돌봄 정보를 나누고 펫시터를 구하거나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펫자랑은 말 그대로 세상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내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코너이고요. 펫정보에는 애견 동반 레스토랑이나 호텔 정보, 애견 먹거리 정보 등 소소하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반려동물 생활 꿀팁이 가득합니다. 반려견, 반려묘 관련 행사들도 정말 많아진 거 아시죠? 우리 댕댕이, 야옹이들과 함께 갈 만한 행사는 바로 여기 펫 행사에 모여 있습니다. 물론 게시글을 볼 수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나도 반려동물 자랑하고 싶다, 정보 나누고 싶다, 펫시터 구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제일 아래 펫방 글 작성하기를 눌러 게시글을 작성해주세요.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반려견, 돌봄, 펫시터 관련 정보들은 펫시터를, 펫자랑 관련 글은 펫자랑 칸을 누른 뒤 그중 반려묘, 반려견, 반려조 중 해당되는 소주제 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또 펫에 관한 정보를 올리실 땐 펫 정보를 누르신 후 먹거리 정보와 유기견 돌봄 중 해당되는 칸을 클릭. 펫 관련 행사는 펫 행사 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사는 지역 선택. 글에 사진을 올리고 싶은 경우 대표 이미지 파일 선택을 누른 후 사진 보관함에서 올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 자, 여기 사진이 등록되었죠. 그 다음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시고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펫방 게시판에 글이 올라갑니다. 체크 건강지수는 3분 안에 셀프로 건강을 테스트해보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건강을 체크하냐고요? 면역력, 혈액순환, 탈모, 두뇌 건강 등과 같은 50플러스 중장년 세대가 꼭 관리해야 하는 무려 21개의 항목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체크하는 테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체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체크한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관리와 해결법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전성기에서 마련한 체크 테스트는 체크한 건강지수에 따른 결과와 그에 맞는 관리법도 제공합니다. 라운지에는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의 당첨사항이나 전성기 재단에 관한 모든 안내사항은 다 여기 공지사항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형님 누님들 아직 영상 안 끝났어요. 모바일에서 전성기.com 검색해서 들어가기 좀 번거로우셨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검색하지 않고 바로 전성기.com으로 접속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요. 먼저 삼성, LG, 샤오미 등 아이폰을 제외한 모든 기종인 안드로이드 폰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째, 안드로이드 모바일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둘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전성기.com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셋째, 사이트 접속 후 툴바에서 원 안에 이미지와 같은 버튼을 누르고, 넷째, 새로 생성된 창에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릅니다. 다섯 번째, 웹페이지 추가 창이 뜨면 홈 화면을 누르고, 마지막 여섯 번째,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모바일 화면에 전성기.com 아이콘이 생성되었죠? 이제 검색 없이 바로 전성기.com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이폰입니다. 첫째,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전성기.com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둘째, 사이트 접속 후 하단 툴바에서 원 안에 이미지와 같은 버튼을 누르고, 셋째, 새로 생성된 창에서 홈 화면에 추가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화면 우측 상단 위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끝! 모바일 홈 화면에 전성기.com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더 손쉽게 전성기.com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홈 화면에 전성기.com 추가하시고 오늘 둘러본 라운지에 한번 들려보세요.